2019년 고1 모의고사 40번 들어가자 요약문인데 자 요약문은 우리가 요약문을 먼저 봐야 돼. 왜냐하면 요약문이 주제 아니겠니? 주제? 그럼 한번 보자. People tend to form an opinion. 사람들은 하나의 의견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 Based, 근거되어진 의견이야. 어디에? Blank한 데이터에 근거되어진 의견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When evidence, 그 의견에 반하는 증거가 is presented, 제공되어질 때 그것은 be likely to, 뭐뭐일 것 같다지 blank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자, 이 글을 보면 이제 실험이 나와. 이 실험은 보통 다 그렇다. 실험이 나오면 이 실험의 결과가 이 글의 주제문이야. 그리고 실험은 꼭 실험할 때 이제 대립상이 주어져.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그룹이 있으면 반대되는 어떤 한 그룹이 나올 거야. 그 두 그룹을 비교함으로써 바로 주제를 도출해내는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진다. 그럼 한번 보자. 실험 따라가면 돼.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자, 실험이 나올 때 subject는 이게 피실험자들이다. 피실험자들, 그러니까 실험 대상자들이지. 자, 피실험자들은 목격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한 사람이 solve 30 multiple choice problems, 30개의 그 다지선다 문제를 푸는 것을,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푸는 것을 본 거야. 30개의 객관식 문제를. In all cases,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 문제의 15개가 were solved, 정확하게 풀렸습니다. 이 실험을 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푸는데 이제 딱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게 한 거지. 그래서 one group of subject, 그 실험 대상자의 한 그룹은 so, 보았습니다. 자, 뭘 보았느냐? 그 사람이 목적은 목적 뭐야? Solve more problems.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first half. 그 첫 번째 절반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15개의 문제에서 더 많은 문제를 정답을 푸는 것을 본 거야. 한 그룹은.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또 다른 그룹은 어디서 보겠니? 반대겠지. 그러니까 뒤에 15문제에서 잘 풀었겠지. 보자.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것을 목적보 어디에서? 당연하지. In the second half. 그 뒷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그룹, 관계사다. 어떤 그룹이지? So the person performed better. 그 사람이 더 잘 수행하는 것을 본 그룹이야. 어디에서? The initial example. 그 초기 예제에 있어서. 그 얘기는 초기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초반에 15문제를 더 잘 푸는 것을 본. 어? 그 그룹은 rating. 그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As more intelligent. 더 똑똑하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사실 15개 문제를 맞췄는데. 그리고 recalled. 회상했습니다. He had solved more problems correctly. 그가 더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50점을 받았어. 그런데 생각하기를 아, 뭐 한 60, 70점 받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초반에 15개를 잘 맞췄을 때. 자, 그러면 이제 딱 보이지. The explanation for the difference. 그 차이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설명해서 뭐라고 했니? 첫 번째 15문제를 푼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처럼 평가를 했다라는 거. 사실은 15개 똑같이 맞췄잖아. 그러한 차이에 대한 설명은 is that, that yeah입니다. 이렇게 되네. 뭐야? One group formed the opinion. 한 그룹이 의견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견이지? 이거는 보충절 동격이다. 동격. 동격의 대시야. 동격의 대신 뒤가 완벽하다. 어떤 의견? 그 사람이 was intelligent. 똑똑하다라는. 어디에서? On the initial set of data. 그 초반 데이터에서. 그 초반 데이터에서 그 사람이 똑똑하다라는 의견을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반면에 그 다른 그룹은 formed the opposite opinion. 그 반대의 의견을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초반에 15문제를 잘 맞춘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여겼다는 거야. 그러면 반대 의견은 뭐겠니? 뒤에 문제의 15문제를 맞춘 사람들은 어떻게? 좀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초반에는 막 다 틀렸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Once this opinion is formed, 일단 이 의견이 형성되면 이 의견이 바로 앞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충분히 이제 문장 넣기 문제 가능하다. 이 의견이 형성되면 When opposing evidence, 그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될 때, 반대의 증거가 제시될 때, it can be discounted. 그것은 무시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모함에 의하여 attributing later performance, 그 이후 수행을
to 이하의 탓으로 돌림에 의해. 자, attribute A to B. A를 to 이하의 탓으로 돌리다 이거다. 그래서 그 이후의 수행, 그 이후의 뭐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을 some other cause, 어떤 다른 원인의 탓으로 돌림에 의해. 뭐와 같은? 우연이나 또는 문제의 어려움.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의 어려움과 같은 그런 다른 원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의하여 그 반대되는 증거가 무시될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의 단락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이제 전부 다 이제 실험 얘기를 했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이 결과가 뭐야? 사람들은 초반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버린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원래 처음에 평가했던 내용과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될 때는 어떻게 하지? 그 증거는 무시돼 버린다는 거야. 왜? 다른 막 핑계를 대는 것에 의해. 그 이후의 수행을 어떤 다른 원인의 탓으로 돌림에 의해 그 이후에 그 초반에 자기가 내렸던 그 의견을 유지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되니? 자, 사람들은 의견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초반 데이터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earlier이 되겠네. 그리고 언제? 그 의견과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될 때는 그것은 뭐하지? 무시되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 아, easier 아니고 요거 3번. 3번이 답이다. Earlier ignored. 자, 그래서 이걸 뭐 변형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렇게 The explanation for the difference. 요 부분이 이제 문장 넣기. 그 다음에 오히려 문장 넣기는 요게 좋은 것 같아. 이 의견이 일단 형성되면 할 때 이 부분 문장 넣기 가능하고 빈칸 문제는 선생님이 거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했던 이렇게 핑크색으로 쳤던 부분이 있지. 이 부분 이용해서 빈칸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어휘에 있어서는 특히 이렇게 discounted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를 해놨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어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너희들한테 뭐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어법은 그냥 따로 별도로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따로 질문하기 바랍니다. 자, 40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